자, 이번에 이제 미적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미적분 문제도 보시면 뭐 문제가 간단했죠. 일단은 뭐 23번 뭐 극한값 처리하기 부문수, 그다음에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 해당하는 매개변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구하는 거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자, 마치 해당하는 이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AN이 뭔지 아시죠? 해당하는 이제 등비 급수로서 풀어주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28, 29, 이제 30을 좀 풀어봅시다. 자, 28번, 이제 작년 9월 목평 가형 20번이었죠. 일단 이제 객관식이 20번이니까 난이도는 쉽진 않았어요. 충분히 28번 이제 요 정도 급이 나오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fx가 뭐예요? sin 파이 루트 x에 대하여 함수 gx라는 게 이것의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는데 x가 0보다 큰 데에서 얘가 x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큰 기수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로 an이라 그러자 그때 6번째가 어디와 어디 사이 있는 k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결국 극대화 극수란 건 뭡니까? 그렇죠. 일단 얘를 미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를 미분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안 된다. 왜요? 식자체를 여기가 X마티가 있으면 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 뭐냐? 여기를 치환해서 일단 식자체를 변형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X마티를 K라고 치환해서 식을 좀 변형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X는 T에 대해서 상수 취급해서요.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DT는 DK가 되겠고요. 자, 이 식을 그러면 범위도 바꿔줘야겠죠. 자, 얘를 치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t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럼 얘가 x가 되겠고 t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0이 되겠고요. 이제 t자리에는 x마 k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k가 되겠고 dt자리에 마이너스 dk가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dk는 이 구간을 바꾸는 데 써서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얘를 바로 미분할 건데 미분 안 되죠. 일단은 전개하고 미분합시다. 그래서 이 x랑 얘랑 곱해서 x는 상수에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k dk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에 얘가 k fk가 되겠다. 자, 이제 미분합시다. 자, g'x는 이것의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요.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되겠고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xfx가 되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지워지겠다. 오케이. 아,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얘가 맞죠? 얘가 g'x가 되겠다. g'x는 뭐라고요? 얘를 0부터 x까지 뭐한 거다? 정적분한 거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극대가 된다라는 것은 A에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건데 그 0이 되는 값 중에서 뭐가 되도록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뭐에서 뭘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봅시다. 얘를 그러면은 실제로 뭐 하셔야 돼요?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 파이 루트 x를 적분할 수가 있나요? 사인 파이 루트 x 루트 x 쟤를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얘가 0부터 x까지 정적분의 의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파이 루트 x라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 일단 얘가 0부터 집어넣으면 sin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결국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겠죠.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0이냐면 1을 집어넣으면 이 정의역이 0부터 파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사인 그래프가 그래도 그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될 때? 4죠? 4. 4가 되면 이때가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결국에 4가 되는 2의 제곱일 때 나머지 여기 정의역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3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3파이까지가 가니까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가 3의 제곱 그래서 9파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간격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요거 그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뭡니까? 갑니다. 얘를 정적분한 거의 값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x보다 위쪽만 정적분하니까 그 값이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정적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훨씬 더 큰 거니까 이 어딘가에 넓이는 모르니까
얘와 얘가 면적이 같아지는 데가 있을 거고, 됐어요? 그때가 딱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데 때가 돼요. 이 값이 0이 될 때다. 그럼 그럴 때를 자체를 여기는 선생님이 좀 뭐 알파라고 한다면 이 값은 뭐예요? 갑니다.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요 부호가 전체가 플러스였죠. 그러다 이게 딱 0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면적이니까. 그런데 또 얘랑 얘랑 면적이 같아지는 데가 있을 거고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얘와 얘는 결국 얘를 0을 만족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플러스에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극 대가 되는 데는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를 찾으라는 겁니다. 얘. 이해하셨어요? 정적분의 값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여기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된다.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작은 수를 차례대로 했을 때 AN A1이 얘 알파예요. 아, A1은 1과 4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는 극소가 되는 데고 극소가 되는 데가 4와 9 사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쪽에 결국에 나머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4의 제곱일 거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에 결국에는 또 요 면적과 같아지는 어딘가에 그러고 다시 여기에 이제 같아지는 쪽이 이쪽에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얘가 A2가 되겠다. 아! A1은 1의 제곱과 2의 제곱 A2는 3의 제곱과 4의 제곱이다. 써볼까요? A1은 1의 제곱과 결국에는 2의 제곱 사이 A2가 2의 제곱과 3의 제곱 사이다. 그러면 A 몇 번째? 여섯 번째 구하래요. 구할 수 있겠죠. 왜요? 요거 따라가면 되죠. 두 번째가 아 잠깐만 이게 2의 제곱 아니네요. 다시요. 3의 제곱, 4의 제곱. 자, 그럼 뭡니까? 요쪽을 잘 보면 요게 2일 때 3이다. 그럼 당연히 A3은 뭐겠어요? 그렇죠. 5의 제곱부터 6의 제곱이겠죠. 그럼 끝났죠, 뭐. 우리 구할까요? K. K는 결국에 3일 때 5면은 얘가 2n 홀수잖아요. 6을 집으면 11이겠네요. 11의 제곱부터 A6이 12의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K가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11이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다? 우리 1번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미분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로 적분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분 안 되는 함수예요. 해당하는 정적분의 의미로서 해당하는 극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문제. 우리 그림 문제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등비급수 그림 문제 아니면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림마다 이제 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성질이 뭐였어요? 사인 법칙을 써서 길이를 구하라. 실제로 사인 법칙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길이들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림과 같이 지금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요. 얘의 중점을 O라 그럴 거고 여기 세타 여기 2세타가 되도록 잡고요. 해당하는 교점 R. 자,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 넓이 F세타, 요 넓이 G세타, RH 길이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다. 자, 그림 확대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요거 넓이 넓이 요거 길이 세 개 구해서 극한 구할 거예요. 자, 알고 있는 거 여기가 2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면적과 요 면적 구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요 삼각형부터 볼까요? 요 삼각형이 요거 길이를 알고 있어요. 얼마라고? 1이라고. 그 여기 각이 파이 빼기 몇 세타? 3세타 알고 있네요. 자,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그렇지. 요거 길이만 구하면 돼요. 됐죠? 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럼 얘 길이라는 것은 요 삼각형에서 바라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요거 길이가 얼마? 1이고요. 여기 2세타죠.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원주각과 중심각에서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아, 각 두 개 알고 변환하다? 얘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구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 일단 이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얘도. 얘는 부채꼴에서 뭘 빼겠다? 요 삼각형을 빼겠다. 그럼 요 삼각형도 요 길이를 구해야겠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어떻게 구하겠냐? 요거 구하겠자. 얘는 결국에는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어떤 값에 대한 사인이나 코사인을 생각할 건데 자 봅시다. 여기가 파이 빼기 3세타죠. 그럼 우리가 요거 큰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얘 삼각형에서 이거 길이가 1인 거고 우리 아까 뭐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구하면 걔는 거기서 뺀 거예요. 그런데 이 각은 또 뭐가 되냐면 얘 길이랑 얘 길이와 같은 2등변이니까 이 각을 맞죠?
뭐 해야 되는 거야? 파이백이 3세타.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가 뭐가 돼? 합쳐서 3세타가 되겠네요. 왜?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이등변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2분의 3세타가 되겠다. 자, 끝났어요. 뭐야? 이 길이만 더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슨 법칙으로? 사인 법칙. 자, 답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인 법칙에서 마주보는 요 길에 마주보는 요각, 여기는 파이에다가 2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를 더한 2분의 5세타를 더한 거네요. 뺀 거네요. 자, 사인 법칙 가볼까요? 그러면 사인에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 분의 이를 사인에 2분의 세타 분의 내가 원하는 요 길이, OR 길이가 되겠다. 자, OR 길이는 결국에는 요 OR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 각변하면 사인에 2분의 5세타 분의 얘가 사인에 2분의 세타가 돼서 오케이, 얘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요거 써볼게요. F세타, G세타. F세타 부터 써볼게요. 2분의 1에 1 곱하기 예 사인의 2분의 5세타 그리고 사인의 2분의 세타에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각변할게요. 바로 사인 3세타가 되겠고요. 더하기 얘는 부채꼴에서 삼각형 뺄게요. 부채꼴 넓이 2분의 1에 R제곱에 세타 2세타에서 뺄게요. 2분의 1에 얘 길이 1, 요거 길이 1에 그리고 요 변의 길이 얘죠. 얘 그러니까 사인에 2분의 5세타에서 사인에 2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각도 얼마예요? 2세타의 사인값, 사인 2세타가 되겠다. 자, 마무리 해당하는 요 RAC 길이라는 것은 뭐다? 요거, 요게 뭐라고요? 1에서 뺀 거예요. 요거 사인에 2분의 5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를 뺀 거고 여기다가 결국 곱할 거예요. 뭘 곱해요? 요거에 대한 사인값, 사인의 2분의 3세타다. 그게 RH. 그래서 여기다 쓰면 1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5세타에 사인의 2분의 세타에 곱하기 사인의 2분의 3세타다. 자, 그러면 이제 답 내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갈 거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근사값 아시죠? 얘와 얘는 어차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5분의 1이 되죠. 얘가 5분의 1이 되겠다. 마찬가지 여기도 5분의 1이 되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 여기가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극한 계산하는 것은 얘는 자 분모가 여기 5분의 4에서 우리 어차피 이제 세타 세타 나누면서 이거 곱바로 2분의 3 되고요. 계산하면 요것도 세타 할 거니까 3대에서 여기가 2분의 10분의 여기가 3이 되겠고요. 더하기 얘는 그냥 2분의 1이 되겠죠. 어차피 세타 나누면 1이니까 여기가 마찬가지 2가 되겠다. 그래서 5분의 1, 여기 5분의 1 빼죠. 그럼 얘가 10분의 5-2가 되니까 얘도 10분의 3이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 여기도 딱 10이네요. 곱하기였죠. 그러면 10분의 12다. 그러면 얘가 10분의 12가 되고 여기가 10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짝짝 답은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뭐하라고 한다?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간단하게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3이 나와야 되는 3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2분의 3 10분의 3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기 2분의 1 제곱의 세타에 잠시만 여기가 틀렸죠? 얘가 지금 세타가 아니라 2세타가 돼야겠네. 2세타. 맞죠? 다시. 얘만 다시 고쳐볼게요. 그러면 얘만 고치면 여기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 1입니다. 1. 여기 1이네요. 1. 얘가 1이다. 그렇죠. 그럼 얘가 5분의 4가 되겠다. 5분의 4가 돼요. 다시 써봅시다. 그래서 얘는 다 맞아요. 여기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얘가 10분의 3에 더하기 얘죠. 얘 1 빼기 5분의 4 그럼 얘가 2를 곱하면 되겠고요. 그럼 얘가 10분의 12에 얘가 10분의 얼마가 돼요?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가 12분의 11이다.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더한 얼마가 되겠다? 23이 되겠다. 맞죠? 답은 23이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길이를 뭘로 구하겠냐? 사인 법칙으로 구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그 해당하는 넓이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제 30번이에요. 자, 일단은 30번 문제가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미분 쪽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정적분 쪽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그래도 요 근래 와서 최고 난이도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을까. 시간이 충분하다는 선에서는 꼭 문제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에 대한 AB의 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부등식을 예를 만족하래요. 이 직선이 예보다는 아래에 있고 예보다는 위에 있고 같아도 되고요. 성립할 때 그 A와 B의 최대 최소, A는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 B는 Y절편, 그 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와 예를 각각 그려봅시다. 그럼 일단은 지수함수 하나 그려주시고요. 예, X-2승.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가 감소함수를 그려놓고 뒤집어 깐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가 y는 2의 x-2승과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이다. 자, 여기에 어떤 직선이 딱 그려져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금 곱이 최대이려면 결국에는 A쪽은 일단은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겠네요. 기울기가 플러스에 대해서 최대와 최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최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Y절편 자체가 양수 쪽으로 돼야겠고요.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Y절편 자체가 음수가 돼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최소부터 볼까요? 최소는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에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은 그림이 실제로는 여기가 잠깐 0 집어넣으면 얘가 0,2 마이너스 있으니까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이게 훨씬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림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양의 음에다가 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 접하면서 이쪽에도 실제로 뭐하게 접하는 그림 이렇게 된다면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이때가 결국에는 뭐가 될 때가 되겠다. 요거 기울기 가장 최대일 때 Y절편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가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최대는 뭡니까? 양양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양양이라면 결국에는 얘가 기울기가 양이 되면서 이쪽에서 접선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이쪽에서만 접하면서 해당하는 그 기울기와 절편의 곱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는 겁니다. 얘가 일단은 음이 되면은 일단은 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양양과 양음에 대해서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겠다. 그림상 우리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 것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쉬워지죠. 왜요? 얘는 뭡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랑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 구하는 거예요. 자, 공통접선 뭐고요? 아니잖아요. 서로 해당하는 접점만 다르지 이 접선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 접점을 잡고요. t,2의 t-2승과 이 접점을 다른 점으로서 s,-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을 잡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서로 뭐한 거다? 같은 접선이다. 접선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기울기가 A, Y절편이 B가 되는 거예요. 얘 기울기 뭡니까? M1이라 그래서 얘 T-2승 그대로겠죠.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M2라 그러면 마이너스 튕겨져 나와서 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이다. 자, 그럼 얘 접선과 얘 접선이 같다. 접선 써볼게요. 자, 흰색으로. 자, Y는 얘 T-2승에 X마 T에 더하기 얘 T-2승일 거고요. 얘 정계점에 주면 2의 t-2의 x에 얘와 얘가 2의 t-2승 묶으면 얘가 1마 t가 되겠죠. 밑에 것도 써보면 y는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에 x-s 승에 더하기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이고 얘를 전개해보면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에 x에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승 묶으면 1 더하기 s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두 개가 같더라. 오케이, 얘끼리 같다.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끼리 같다. 얘끼리 같으면 그렇죠. T-2랑 마이너스 S 더하기랑 같아야 돼요. 자, T 더하기 S는 3이어야겠다가 나와. 얘랑 얘가 같아야죠. 그런데 지금 얘랑 얘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1마 T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같아야 된다. 자, 넘어가면 S마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두 개를 연립을 하자. 자, T 구할게요. 두 개를 뺍시다. 이 T는 5가 돼서 T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T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 스몰 M은 A 곱하기 B인데 A가 뭐라고요? 2에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B 2에 2분의 5 마이너스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 얘가 뭐라고요? 최소가 된다고요. 최대는 뭐라고요? 양양이다. 양양이니까 기울기가 양쪽에서 여기랑 딱 접하면서 해당하는 곱의 최대를 구할 건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 우리 구했죠. 그렇죠. 얘야 얘. 얘가 접선이죠. 그리고 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접선이 되는 건데 자 우리 뭐와 뭐의 곱의 최대? 양수형수면서 그렇죠. 이 절편과 기울기 곱 즉 얘와 얘의 곱 보여? 얘와 얘의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얘와 얘의 곱이 최대일 때가 된다. 그게 양양일 때 이쪽에서 접할 때.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두 개를 곱한 2에 2T-4승과 1마T의 그냥 최대를 구하라는 기껏해야지 T에 대한 초월함수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고요. T에 대한 정역은 뭐죠? 정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의 최대값은 무조건 극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것의 극대구하기입니다. 자, 극대구하기 뭐예요? 미분에서 그래프 개형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이거 그래프 예상부터 할까요? 요 정도 그래프 개형. 자, 아시죠? 여기가 1에서 감소해.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고 마무한이니까 곱하면 쭉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가 0, 얘가 무한대인데 얘가 이겨요. 0으로 가니까. 오케이.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미분에서 극대구하면 됩니다. 미분하시고요. 얘로 묶어주시고요. 2에 2t-4승으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미분하면 2t 나서 2t에다가 얘 가만히 있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가 0이 되는 것은 1-2t니까 0, t가 2분의 1 때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가 됩니다. 최대는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에 2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구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계산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자. 최대값은 그대로 두고요. 최대값은 얼마예요? 여기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에 2분의 1 곱한 거라. 얘가 2분의 4니까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얘는 그냥 2가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자, 근데 여기는 몇 제곱? 3제곱 하시래요. 3제곱, 3제곱 하면 8분의 2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분의 1이다. 얘가 지워지고요. 전체의 절대값.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6분의 27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얼마다? 43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작년 30번까지 풀어봤고요. 꼭 오답 정리하고 이번에 수요일날 나오는 30번 문제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조건에 맞춰서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